또 출근했어. 아, 다른 사람들은 옷이 바뀌었어. 멋있다. 식사하세요. 또 점심 안 먹고? 잠깐만, 이게 뭐예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와, 대박이다. 와, 오, 커피만 마신 거잖아, 지금. 김밥도 안 먹었지? 응. 쾅해, 쾅해. 헬스컵. 맛있겠다. 아, 고생했어. 피곤하셨다고요? 진짜? 와. 와. 마지막 컷이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컷이 나. 어, 나왔네, 나왔네, 나왔네. 행복하네. 연지현, 어떡해. 야, 10년이다. 진짜 10년이다. 진짜 고생 많아. 아이고, 아이고, 수고했어, 진짜. 고생했다, 진짜로. 진짜. 고생했다. 아유, 이제 좀 만족할 만한 마무리였어요? 그나마 이제 조금 정리가 조금 된 것 같아요. 당연히 마무리는 마음에 막 드는 건 아닌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뭐 조금 이렇게 매듭은 조금 지은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을 했구나. 고생했어요, 네. 진짜. 우린 이걸 알잖아요. 몇 년을 봐왔는데. 진짜 고생 많았어. 353시간. 시원섭섭하네. 와, 쉽지 않네. 어. 끝나네. 10년이 지나가 버렸어. 아휴, 10년이 지나가 버렸어. 사실은 원래 계획은 한 4회차짜리 얘기로 시작을 했던 거라서. 아, 진짜? 저걸 10년 동안을 가져간 거야? 알겠어. 우기명이라는 캐릭터는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렸는데 28까지 이제 그리다가 내가 지금 38이 됐고. 아니, 뭔 내용이야 이게. 아니. 어, 기억난다. 엠포타르 살 때. 응. 봤었는데 저. 아이고, 단골 콘티를 진짜 해야 되는데. 맞아, 미술학원에서 했지. 아, 맞아. 맞아, 우리 개업도였었어. 맞아. 어, 그럼 사장이지, 사짱. 이 친구는 어쨌든 그 청춘이잖아요, 청춘. 뭐 10대에서 20대 넘어가는 그 제일 뜨거운 순간인데 나는 이미 너무 차가워, 냉정해. 그런 내가 어떻게 이런 뜨거운 얘기를 그리냐, 약간 그런 데서 좀 괴리감이 좀 왔던 것 같고. 너무 멀리 이게 벌어지니까 내가 못 그리겠더라고요, 이제 좀.
배보스. 어, 여자야. 여자야. 배보스? 무슨 전화야? 뭐야? 누가? 누가? 뺏어 먹어보려고 아주 작당을 했어야 둘이? 어? 아니, 이철산 씨. 야. 어! 오, 씨. 허. 스타트업에서 나왔구나. 아. 아, 수지 양과 연락을 하는군요. 이 친구가 또 좋은 점이 작품했던 배우들하고 다 친하게 지내네. 아. 아니, 나 집사부 한다 그랬잖아. 저기 너가 이승기 형님이랑 또 작품을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좀 친하니까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가지고 진짜 솔직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아, 뭔 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허. 승기가 불안해하는 거 같은데. 오빠가 좀 이렇게 칭찬해주는 걸 좋아해. 칭찬해주는 걸 좋아해. 정확해. 정확한 포인트, 정확한 포인트. 근데 사람은 누구나 칭찬하는 걸 그럼, 좋아하죠. 그럼, 그럼. 근데 유독 좋아하지. 이제 또 배보스가 저기 예능을 해봤잖아. 나? 나 너무 옛날인데 그거? 청춘불패? 청춘불패? 10년 전인데. 맞아. 고정을 했었어. 아니, 내가 지금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 촬영이. 아, 그래? 긴장돼? 미치겠어. 너무 긴장돼. 주로 내가 어떨 때 웃겨? 내가 뭐 할 때 웃기지? 뭐? 방구 끼시는구나. 방구를 텄어요? 아, 이런 성격 너무 좋아. 방구. 그 모자마자 방구 끼는 거 시키면 되겠네. 그래서 라이터 불만 하나 준비해주세요. 방구 낄 때. 아니야, 그건 이제 너네 앞에서 끼는 건데. 저기, 여기 방송인데. 방구를 낄 수는 없지. 방구. 알았어. 방구는 내가 노력해볼게. 방구 개인기. 진짜 약간 알또다. 방구. 이제. 죄송한데 세 분 무슨 과학자세요? 네? 그 리더가 누구예요? 리더가 누구예요? 거기? 리더 누구예요? 거기? 소개가 누구야? 상위권인 나 형이야. 저기 잠깐만, 네. 그 털난 친구. 그 약간 지저분하게 털난 친구. 너 얘기하는 거 본인이. 본인이에요? 수현 씨예요? 네. 지저분하게 털난 친구. 아니, 저 친구 있냐고. 잡털님 있습니다. 예? 네. 그 저기 잡털난 친구 있잖아요. 아니, 연필로 영준이한테 그거 연필 달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광수 전화! 이광수 없으니까 자꾸 나한테 물려고 그래. 안 받아, 그래서. 끝까지 안 받아. 여기서 이걸 해야 돼, 이거. 전화 온. 스피커 보내줘요. 그래, 너. 너 시험나네. 너 지저분하게 나네. 너. 잘 먹고 오신 것 같은데요. 내가 한마디만 할게. 꼴값 떨지. 아, 됐다. 이제 시원하다. 아빠가 그러면 10개만 문제 내볼까? 할 수 있어? 있어. 100점 맞을 수 있어? 응. 그럼 나은이가 우선 적고 싶은 거 하나 적어봐. 고양이. 아, 고양이. 알았어요. 그거는 이제 연습 문제야. 그럼 아빠가 말한다. 쉬운 거부터 내볼까? 사자. 사자? 이거 표정이 좀 쉬워 보이죠? 사자. 삼촌들이 한번 문제 내보자, 그러면 이번에. 나 양말 아는데, 양말. 거의 스폰데? 사자. 양말. 양말. 아, 귀여워. 양말, 말. 됐다. 아빠가 내볼게. 아니야. 아빠가 생각한 거 같아. 코끼리. 코코? 코끼리. 적어봐. 끼리가. 그럼 진우가 하는 말 적어보자. 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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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로? 노노. 우리 형 뭐 눈 감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번 문제는 민호. 민호. 마지막 문제는 민호 삼촌 했으니까 강희. 아 맞아, 강희 삼촌 삐질 뻔했다. 공식 삼촌이죠? 가이응. 과연 나은이는 몇 개 나왔을까요? 1번 고양이. 딩동댕. 사자. 양말. 코끼리. 오리. 진우가 낸 문제네. 진우가 뭐라 그랬지? No, no. No, no 맞나요? No, no는 너무 쉬운데. 그래? 나은이가 좋아하는 민호 삼촌. 어, 이제. 네, 맞습니다. 아, 마지막. 마지막으로 또 나은이가 좋아하는 나은이가 공식 좋아하는 삼촌. 자, 광희, 과일 동그라미. 컴스센. 틀렸다는데? 어, 속상한가 봐요. 그럼 나 100조 아니잖아. 이 어려워요. 광. 아, 속상하잖아. 아빠가 광이라고 말했는데 강이라고 말해가지고 그랬나 봐. 강희. 아, 그래요. 아, 강희로 불러준 거예요. 이거 맞은 거예요. 그럼 아빠가 다시 말할게. 다시 고쳤어 봐. 광희. 광희. 자, 그러면 다시 제대로 쓴 거 맞습니까? 제대로 쓴 거 맞습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아! 맞습니다. 우리 나은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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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쪽으로 먼저 가볼까? 난 여기인 줄 잘 알아. 누나 따라가자. 아빠는 김치야. 맞아, 길을 가봐. 찾고 있습니다, 강자리처럼. 언니는 옛날 그 기억 길을 기억하나 보다. 야. 누나 따라가. 빨리 와. 어? 혼자인 거예요? 아무도 안 따라오고 있었네? 어렸을 때 근데 진짜 이런 미로 찾기 진짜 좋아했는데. 시작하시네요. 하네네. 박건우 어디 있어? 와 저거 서로 찾는 거 어려운데. 야, 야. 진우는 무조건 아빠를 찾을 텐데. 근데 나은이랑 같이 있으니까. 저도. 저도. 누나 어디 갔어요? 누나 바래긴데. 아, 찾아준다고 달려갔구나. 아이고. 아이고, 또 친누나 뜨고. 누나. 누나. 또. 누나. 빠빠, 빠빠. 누나. 어디가 나. 또또또또. 아이고. 빠빠 또또. 누나. 누나 또또. 진이야. 이거 길이 아닌 것 같아. 어, 목소리는 들리는데. 어? 진우 여기도 뭐해? 누나랑 같이 안 있었어? 금방 갈게! 여기도 아닌가? 어, 여기 막혔구나. 진짜 길친가 봐요. 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아! 또 막혔네! 건우 어디 있어? 건우 어디 있어? 나니 아이다. 어떡하지? 아, 어이야. 어이야. 여기가 어디지? 가는 아이다요. 누나 아이.
야, 저 잠자리 채를 이용해가지고 키가 안 다니까. 똑똑해. 야. 내가 찾아볼게. 건우야, 니가 뺐는데. 건우야, 찾을 거다. 건우야 무서웠어. 응. 건우야 아빠도 잃어버렸어. 다시. 보여! 진우가 찾았어! 따라가 이거!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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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빠 어디 있어? 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데? 맞아! 진우야! 누나 여기 있어! 어, 누나! 진우가 누나 엄청 보고 싶대! 어, 누나! 아, 진우 거? 진우야, 누나, 아빠. 야, 진우? 떨어진 거를 챙겨왔네요, 그 와중에. 어머머. 이거 진우 거 떨어뜨린 거 찾았어, 건우가? 잘했어. 최고다. 나 다시 처음으로 갔거든, 밴드 붙이기. 어, 건우가 해줬어? 우와, 장난감도 고쳐주고. 땡큐.